제가 사실은 소설을 거의 안 보는데, 소설을 마지막으로 본 기억이 없는데, 딱한 명의 소설가를 좋아해요. 그분은, 단편 소설만 쓰시기로 유명한 그, 보르헤스라고 하는데, 여기. 이게,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아르헨티나 오빠.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. 이게 그거예요. 그 1940년대 보르헤스의 소설? 소설집? 단편 소설집? 알레프가 첫 번째 영어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 그 커버에 있는 게 이거예요. 근데 이게 그 히브루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그 A거든요. 알레프라고 불리고. 영미권하고 스페인어 문화권에는 정말 정말 잘 알려진 사람이죠.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정말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죠. 뭐 매지컬 리얼리즘이다, 뭐 초현실주의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이즘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뭐 원래가 언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준 언어의 가능성은 완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영상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첫 번째 영감이 이 오빠예요.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, 시작과 끝이라는 것 되게 어떻게 보면은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인데 그거를 막 진지하게 하는 건 아니고 알레프 추천합니다. 알레프에도 되게 많은 단편이 있는데 거기에 알레프 단편집에 있는 알레프를 정말 좋아하고요. 근데 너무 좋아해서 되게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다른 거를 봐요. 그 짧은 소설인데도 읽을 때마다 다른 거를 봐요.